반갑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현 인사드립니다. 네. 진짜 밖에 날씨 너무 좋죠. 근데 벚꽃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다 떨어졌는데 철쭉이 또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밖으로 코로나 끝나고 지금 마스크 벗고 막 이제 훨훨 날아다니는 그 틈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네. 공부하시려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네네. 네, 계시는 거,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 시절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이 재밌었고 애들이 정말로 이뻤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나름대로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아주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그 하는 노력만큼 보수는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이제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오는데 저도 따라왔어요. 어쩌면 여기에 와서 어떤 이제 도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3년에서 5년만 있다가 가자.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나태의 이제 그런 동물이라 그걸 까먹었더라고요. 그냥 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나 여기 뭐 하러 왔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나 여기 뭐 하러 왔지? 내가 그냥 여기서 놀고 먹고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그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도 같이 이제 그 생활에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지. 그때부터 돈을 좀 모아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종잣돈을 모으는 일,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 그래서 1억 모으기. 그래가지고 1억 모으기 우리 침대 위에 이제 붙여놓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5년 동안 예치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은행에서 달달이 빼가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제가 삶에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만은 또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 거 되게 쉽다라고 노종구 단장님께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그래도 이제 기반을 조금 마련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왜냐면 젊은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용돈 드리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해드릴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제 그냥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뭐가 있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예,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루어낸 거는 저만의 작은 꿈이었던 거죠. 그것 가지고는 너무나 이제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애텀이라는 도구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중국 식품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 오신 고객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죠. 근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생기고 그때 이제 진짜 2주 만에 살이 이제 5kg 빠지는 그런 일도, 다이어트 5kg가 되더라고요. 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근데 애터미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는 이제 도구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텀이라는 도구를 제가 와서 들어봤을 때 저는 제품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제품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제품을 간곡히 써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가입을 해놓고 좌우로 사람을 가입시키면서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7만 원 들어왔어요. 그때는.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어떠한 이제 일들을 해야지만이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는 제품만 사서 그것도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사서 전달만 했는데 왜 나한테 돈이 들어오냐?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맨 뒤에 끝에 앉아서 이 사업 설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노정구 단장님이 강의였어요. 그때 노정구 단장님께서 2천만 원을 벌어 가신다고 여기다 공개를 하시는데 다 듣고 나니까 어쩌면 나도 저 2천만 원을 벌어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애터미는 부모님의 노후의 보장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고 저의 노후도 투명하지는 않았죠. 뭔가 이제 제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도달했던 그 목표는 도달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뒤에 불투명한 나의 미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충분히 이 도구가 되겠다라고 저는 그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전문가가 오시니까 되네요. 네. 제가 선택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죠. 노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편하게 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그 뒤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세가 훨씬 이제 넘으신 나이시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자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해드리고 싶은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예, 우리 이 세상,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부모님을 그 일에서 졸업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기존 인생 그리고 100세 시대 인생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네, 끔찍하죠. 네, 끔찍한지 아니면 이제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우리는 사는데 100년을 넘게 살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소비는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근데 애터미가 바로 그 소비를 우리에게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캐시백이 수당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먹고 쓰고 찍고 바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수당으로 연결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른 마트에서 쓰던 것들을 애터미 마트로 바꿔서 썼더니 나한테 수당으로 돌아온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식품에 뭐 들어가서 이제 저희 라면이든가 뭐 김치라든가 된장, 고추장, 참기름 그리고 건강식품 요즘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건강식품 요즘 다 드시잖아요. 뭐 오메가3, 루테인, 노니 그리고 뭐 홍삼단, 뭐 비타민, 비타민C 여러 가지 다 드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을 체크를 했을 때 요런 포인트가 나왔더라. 예, 그 부분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제품들에 포인트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정산을 했더니 포인트가 약 20만 포인트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먹었더니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이 2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1년 안에. 많은 거예요. 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지만 또 적다고 생각하면 아마 적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포인트 열심히 맞춰서 6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요만큼 들어왔어요? 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져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캐시백을 누적시키는 주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6만 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네, 5천 원. 예, 그것도 현금으로 안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적이 없고, 예, 뭐 그 제품을 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차피 내가 먹고 쓰는 이 문제를 이 안에서 했더니 나한테 1년에 이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1년에 26만 원이면 10년이면 260만 원이겠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왜? 요 포인트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은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포인트가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모임 8만 8천 원짜리를 구매를 했더니 4만 4천 포인트, 물티슈 1만 6천 원짜리를 구매를 했더니 3천 포인트. 요즘 스마트팜 채소 우리 오롯 공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구매해서 드셔보셨죠? 4천 원짜리가 1,500 포인트나 줘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다음 주에 또 구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포인트랑 연결이 된 거잖아요. 내가 굳이 애터미를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제품을 왜 안 쓸까요? 애터미 제품을. 모르니까. 예, 답이 나왔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 이제 정보를 알고 나면은 평생 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이런 정보 전달을 우리가 정확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애터미 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쓰지 않을까. 예, 요즘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애터미 제품 좋고 쌉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제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애터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모든 분들은 애터미가 왜 좋고 싼지를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애터미 회사가 도대체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이 애터미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는 건지, 우리는 왜 이 제품을 쓰는 건지 이 부분까지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분들이 다시 다른 데 가서 그 제품을 쓰지 않더라. 예, 그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품이 좋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제품을 쓸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식에는 그냥 이 제품은 좋고 싸네. 여기까지요. 좋고 싸네. 진짜 이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이 제품이 가격은 요만큼만 한데 제품의 품질은 이렇게 좋구나.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가고 감동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감동을 줘야지만이 우리는 그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여기 CCM 인증을 받은 이 부분인데 2년 연속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애터미가 이걸 2년 연속 또 재인증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만 주는 다단계 업체에서는 진짜 전 세계 최초로 받은 이제 그런 CCM 인증이거든요. 그만큼 애터미 제품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정말로 이제 이득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 회사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가서 이제 얘기할 게 제품 얘기. 그렇죠? 우리 제품 얘기하면 돼요. 우리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안 쓰고서는 정말 안달이 날 정도로. 예, 홍삼단 얘기하면 수많은 홍삼단 중에 애터미 홍삼단은 홍삼단을 우리는 왜 먹어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애터미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한 달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일 싸다. 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을 때 안 드실 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리성 이런 부분들.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이런 예, 홍삼단 있죠. 그럼 홍삼단이 아마 집에 냉장고에 다 이제 하나씩 놓고 계실 거거든요. 그죠? 예, 까먹어서 못 먹어요. 뭐 이래서 못 먹어요. 저래서 못 먹어요. 예,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리고. 근데 애터미 홍삼단은 진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하게 용이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공부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애터미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애터미 정말 얘기하기 너무 재밌는 일이다. 네, 여기 멀티비타민도 예, 종합비타민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정비소에 갔는데 센트럴 종합비타민을 이제 드시는데 이게 예, 드시고 있는데 예,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드시는 그게 예, 가격이 이제 좀 나가더라고요. 예, 여기서 보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이런 종합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성분을 보시면 이러이러합니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예, 다음에 한번 바꿀게요. 예,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예, 도톰한 휴지를 쓰시더라고요. 좋은 휴지. 이렇게 좋은 휴지를 쓰시는데 애터미에도 진짜 좋은 휴지가 있어요. 근데 가격 한번 비교시켜 볼까요? 사장님이 쓰시는 휴지는 이거 지금 쓰고 계신 휴지는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들로 애터미가 너무나도 쉽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오메가3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지금 노출의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요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애플페논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사에서 똑같은 2주거든요. 2주에 54,000원 하는 이 애플페논이 애터미에서 똑같은 2주에 23,000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 혼자 먹어야 돼요? 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는 쇼핑몰이 아까 이제 쭉 보시는 그런 제품들이 한 600가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자몰 이렇게 또 있어요. 예, A부터 Z까지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다. 바늘부터 뭐 비행기까지라고 비행기는 아직 없지만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자몰이 지금 애터미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팜 채소도 지금 아자몰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날 이제 저희는 목요일 원대 세미나에 모닝빵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참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대 세미나 가실 때 모닝빵 구매를 해놓으시면 3,500원에 이렇게 동그란 게 두 개 나와요. 그 남성분들은 아마 두 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 그 하나라도 3,500원에 충분하실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편리한 시대가 우리한테 왔어요. 예, 제가 이제 아자몰의 제품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한경이 에어프라이어가 99,000원에 올라왔길래 얼른, 예, 네이버 최저가를 구매를 해봤는데 129,000원. 3만원 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죠. 네이버에 최저가를 다 구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유 우리 딸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야 돼. 다 그래요, 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최저가를 찾아서 최저가를 다 구매하는 우린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이렇게 제일 좋은 가격에 올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신경 하나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다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 해야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진짜 휴지 하나 찾으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몇천 가지가 나와요. 근데 무형광에다가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골라야지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건데 이걸 내가 진짜 써도 나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못 해요. 근데 애터미 큐레이터,
애터미에서 이렇게 다 골라서 올려주면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애터미몰에서 주문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테팔. 이게 가격 대박이죠. 예. 11만 2천원짜리가 38,900원에 이제 애터미 아자몰에서 출시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홍보해야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여기 안마의자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 제품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해머힘. 예, 단기 추출물로 이제 만들어진 우리 해머힘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8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이 예전에 이제 출시됐을 그 당시에는 70만원에 팔리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88,000원에 우리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가격이 거의 안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터미는 어쩌면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 20년 전의 물가가 지금 와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옛날에 이제 그 500원짜리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라면도 다 무조건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랐는데 애터미 제품이 지금 한 우리가 이제 15년 이상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왜 안 올랐을까? 이 회사는 왜 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력 제품 한 가지 앱솔루트 화장품. 네, 앱솔루트 화장품이 트리플 상관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상관왕 나가서 얘기하면 엄마들이 몰라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NEP 인증하고 최고의 기술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영실상. 이거는 그 민간 최고 기술상이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상. 특허청에서 12만 건, 13만 건이 등록하는 데서 1등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복잡한 얘기 말고 예, 실물 한번 보시면 돼요. 저희 사장님께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게 없네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다 이제 어플을 써서 찍은 사진 맞습니다. 어플을 써도 주름은 못 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얼굴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화장품들이 피부 유지 뭐 이런 거는 되지만은 애터미 화장품처럼 개선이 되거나 피부 주름이 쫙쫙 펴지거나 맑아지거나 이런 화장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건 우리는 많은 엄마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앱솔루트를 홍보를 못한다? 네, 앱솔루트 우리가 이제 4월에 또 광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아마 황금 시간대에 그 광고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가입해 놓으세요. 나의 그물망을 빨리 짜놔야지. 그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그 포인트가 내 거잖아요. 네, 애터미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를 전달하는 일이 정말로 이제 비싼 제품, 아니면 이제 뭐 나쁜 일이라거나 뭐 제품이 비싸고 품질이 안 좋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싸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분이 그걸 갖고 효과를 보고 좋아지고 자기가 좋아서 막 주변에 전달하는 그런 일이면 여러분들 너무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고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신나고 어쩌면 이제 그 사명감까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애터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왜 일어날까? 여기 원가 비율. 뭐니 뭐니 해도 수치가 중요하죠. 원가 비율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 애터미 제품이 여기 보시면은 46.2% 원가 비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원이다 할 때 460원이 원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좋은 것들을 내가 혼자 쓰지 말고 주변에 같이 홍보하자. 같이 얘기하자. 그죠?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누구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죠? 어느 집에서 뭐 저기 백숙을 먹었는데 그 집 백숙은 왜 그렇게 맛있냐. 비린내도 안 나고 진짜 맛있더라. 양도 푸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막 모아서 그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저희도 한 집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자꾸 여러 번 가니까 알아보고
인터뷰 하시냐고 와서 그러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비스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것보다 더 큰 예, 보상이 이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유통입니다. 예,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애터미는 유통하는 회사예요. 애터미가 2006년에 시작이 됐고 2009년에 다단계 업체에 등록을 해놓고 쭉 달렸어요. 매년마다 이제 두 자릿수씩 성장을 하면서 2019년에 1조를 찍었어요. 그래서 1조를 찍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1조의 개념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국 대한민국에서 그 네이버 회사가 10년 만에 1조 찍은 그런 회사다. 네, 그런 회사하고 어깨를 나누는 그런 이제 애터미 회사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조를 또 찍었잖아요. 그게 더 대박이지 않나요? 네, 1조를 찍고 그 다음 해 2조 찍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2조 2천억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가 지금은 24개 나라와 이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고 한국 포함 25개국이죠. 그래서 유럽까지 지금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얘기를 하다가 터키 얘기가 나왔는데 터키는 포인트를 100%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터키에 빨리 회원 가입에 나오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근데 이 터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터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터키에 아는 사람 계신가요? 네, 터키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이제 3억 불 수출의 답을 받은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3억 불 이렇게 이제 대단한 회사들의 위에 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애터미가 3억 불 수출의 답을 이제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담 택배 시스템이 이제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다단계 업체상 최초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이제 그 제품 전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실수나 여러 것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터미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를 했잖아요. 회원들께서 사업자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편하게 제품을 받았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다 안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중명품 전략을 취지로 이제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대중명품 하면은 또 우리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납품 즉시 현금 결제하는 이런 회사. 예, 7일 만에 이제 결제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고, 또 이제 그 회사가, 원자재를 구매할 대금이 없을 때 그 회사에 무이자로 돈까지 이제 빌려주는 그런 애터미 회사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회사에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안 한대요. 대출을 안 하면 그 대출금이 제품에 붙지 않잖아요. 대출금 만약 이런 조건이 없이 그런 이제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대출금이 고스란히 제품에 붙어서 소비자가 그 돈을 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애터미 회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 좋은 괜찮은 회사인데 중소기업을 골랐는데 제품은 정말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지 돈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어트 코리아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네, 뒤에 함께 볼게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제 현장을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그 직원들이 전자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감동하시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죠? 불이 났는데 애터미 회사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주시고 그때 이제 손실이 40억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억을 바로 이제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드리고 1년 동안 그 컵라면을 기다려줬어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컵라면이 없더라고요. 컵라면이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산 라인이 멈춰서 그 컵라면이 안 나온다고. 만약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다른 데서 그 컵라면을 받아서 유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그걸 기다려줬다. 그래서 일품일사 한 회사를 선택했으면 그 회사와 영원히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회사는 제품의 품질에만 신경을 쓰고 판론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애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을 때 아까 저 사장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선순환하는 그런 정말로 멋진 회사다. 그래서 이분이 또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20%나 증량을 해가지고 그 컵라면이 사발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 디오테 코리아가 5억 4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이네요. 예, 191억까지 이렇게 성장한 회사로 만들어졌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예, 바다마을도 역시 그렇고. 네. 조금 더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맥널티 회사도 똑같이 애터미를 만나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의 얘기는 생각은 나눔은 없을 때 나보다 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나눔의 실천이다, 기부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시는데 140억을 기부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회장님께서 배당금을 70억을 이제 본인 거를 거기에다가 회사에 70억을 이제 보태서 이렇게 이제 컴패션에 기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터미를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주 뿌듯하죠. 이런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 일을 한다라는 게 이런 회장님의 이런 생각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간다라는 게 정말로 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개를 했을 때 정말 더 떳떳하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브스. 예, 각종 잡지 그리고 뉴스에도 애터미가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애터미를 와서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애터미가 예,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애터미가 멋진 회사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이제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반품률이죠. 0.24%. 예, 이 반품률은 뭘 설명을 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이제 그 예, 똑같은 이제 동종업계에서 반품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최저의 반품률 0.24%. 천 개가 팔렸을 때 두 개 정도가 뭐 반품이 될까 말까. 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뭘 설명할까? 제품이 진짜로 좋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제품이 필요해서 이 제품을 사서 쓰는 거다. 예, 그 설명이 우리가 뭐 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 반품률에서만 봐도 예,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혹시 연금을 만드신 분 계신가요? 오,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예, 연금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또 다른 이제 더 큰 연금을 3개나 만들어 놓으셨대요. 예, 그런데도 또 연금을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애터미의 연금은 도대체 어떤 연금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의 소득이 아니고 연금성 소득. 그 소득을 다 받으시려고 그게 참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로 많은 오해 이런 것들을 받지만은 그 네트워크에 또 이제 연금성 소득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 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모든 우리 그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35% 내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35% 더 줘도 안 되고, 예, 그 더 준다 그러면 전산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다운시켜서 35% 안에서 풀어주게끔 돼 있답니다. 네,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로 그리고 이제 마트 체인지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쓰는 소비자 오토 소비자가 돼가지고 그 오토 소비자가 다시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예, 진행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 여러분들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두 줄 라인이죠. 예, 우리가 많이 나서 키우는 것보다 딱 두 명을 나서 키우는 게 훨씬 쉽겠죠. 네. 네,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그리고 유지비가 없고 추천수당이 없습니다. 애터미는. 네, 그리고 무한 누적. 네.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원 마케팅 그리고 상한 수당의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원 마케팅 정말로 아까 그 터키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그 원 글로벌로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타사 예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타사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잠깐 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국에서 하다가 왔는데 그 코드로 한국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회사에는 글로벌이 맞지만 개개인의 사업자들한테는 글로벌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매개인한테 나한테 글로벌이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나한테 글로벌이거든요.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전 세계가 다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중국 얘기 나오는데 중국의 그 14억 인구, 인도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내가 지금 빨리 만들었을 때 나한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이 된다는 그 부분도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어제도 우리 그 나불나불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도 수치상 예,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소개로 내려가다 보면은 6단계에서 반드시 예, 그런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무한 단계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당의 상한선 수당의 상한선 이 부분을 보면은 다른 데는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하잖아요. 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별을 쫓아가게끔 200억, 300억, 20억, 10억 예, 보러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어쩐지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가서 들어보면. 근데 절대로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플랜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만약 진짜 200억, 20억, 300억을 보러 가실 분 계신다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예, 거기 가서 그거 하시면 더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애터미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200억, 뭐 300억을 벌어 가는 게 아니라 1억씩 벌어 가는 사람을 200명을 만들겠다. 예,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막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일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더 수많은 사람들 나는 어쩌면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는데 내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수도 없이 같이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그 얘기를 해 놨던 그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못 하고 떠나가면 당연히 나도 무너지겠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나도 성공했지만 내가 같이 성공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아까 35% 안에서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피자는 정해져 있는데 200억을 다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를 그 수많은 개미군단들이 얼마씩 나눠 먹으면 되겠어요. 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타 회사에서 얘기하면 뭐 5천원 받았다, 뭐 12,000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수당으로. 근데 애터미는 첫 수당부터 6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우로 펼쳐나가는데 아까 글로벌 얘기 뭐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나의 산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애터미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그리고 교육수당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익의 분배 구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10만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 후원수당의 44%, 직급수당의 20% 그리고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당이 약 이제 6% 그리고 회사 운영비로 30%가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일반 사업자들은 그냥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그룹하고 B그룹을 같이 예,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소비자가 아까처럼 홍삼도 드시고 멀티비타민도 드시고 해모임도 드시고 화장품도 썼더니 이렇게 포인트가 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이렇게 양쪽으로 포인트가 쌓이면서 좌우로 서술적 기준이 어느 날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 나한테 돈이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알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먹었을 때는 그 30만 포인트를 완성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3일에, 뭐 1년에 한 달 걸려서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나만 혼자 먹고 쓰지 말고 아까 우리 그 우리의 기질, 자랑하는 그 기질로 같이 자랑해서 함께 먹었더니 나는 이 30만 포인트가 더 빨리 발생해서 그 6만 원이 일주일에도 매일매일 매칭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좌라인, 우라인으로 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6만 원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죠. 1년이면, 10년이면, 3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냥 나는 한 달에 6만 원만 받는다고 쳐도요. 예, 그냥 내가 먹는 건 한, 난 자랑 안 할 거야. 난 자랑 하나도 안 할 거야. 나는 딱 6만 원만 받을 거야. 그래도, 예, 그냥 내가 먹고 쓰는 건데, 어차피. 예, 휴지도 어차피 다른 데보다 더 싸게 쓰고, 더 좋은 거 쓰고, 오메가3도 더 싸고, 더 좋은 거 드시면서, 난 이렇게만 딱 보러 가져간다. 예, 좋은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직급수당이에요. 직급수당은 좌우로 200만 원 50,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생성이 됐을 때 예, 우리는 판매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직급수당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일 안에 만들어내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15일 안에 한 달 안에 우리 15일이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내가 완성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오토 판매사 예, 200만 원의 수당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2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만들어 놨을 때 정말로 애터미에서 거의 80% 90% 성공을 했다라고 보죠. 근데 애터미에서 그 250만 포인트를 만드는 기간이 좀 어렵다. 길다. 예. 이제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 힘들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또 이제 150만 포인트에 150만 포인트를 맞추는 예, 이런 프로모션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을 때 우리가 약 한 달에 1회차, 2회차를 진행했을 때 약 100만 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는 단단하게 우리의 소비자들이 더 단단한 나의 조직들을, 나의 그 소비자 군단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150만 포인트면은 5번이에요. 30만 포인트씩 5번을 맞추면은 약 30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 프로모션 20만 원을 회사에서는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이런 프로모션 20만 원까지 걸면서 소비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가라. 예,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를 완성을 하는데 나의 본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에 여기에 40만 포인트가 합산이 됐어요. 그래서 서실적 기준이 110만 포인트인데 이 110만 포인트하고 요 40만 포인트가 합산이 돼서 150만 포인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도 나의 보유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일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나의 보유 포인트가 70만 포인트일 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합산을 해준다. 예,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30만 포인트만 해놓고 이 40만 포인트를 안 올려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 놓고도 직급수당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좀 기존 사업자분들께서 안내를 하실 때,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가 시간 막 줄이느라고 두서없이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예, 애터미는 이제 모두 몇 단계까지 있죠? 7단계까지 있어요. 예,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까지 졸업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세일즈 마스터.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 놨을 때 세일즈 마스터. 그래서 해모임 한 박스, 그리고 스킨케어 더페임 한 세트, 그리고 이브닝 세트 한 세트, 이렇게 이제 증정을 받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예,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때부터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혼자 막 뛰면서 제품을 전달하면서 예,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때부터는
그런 세일즈 마스터를 양쪽이 두 명씩 만들어내야 되는 리더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애터미에서 리더가 되는구나. 다이아몬드 마스터. 좌우로 세일즈 마스터를 두 명 두 명 양성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인정이 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괜찮죠? 100만 원. 그리고 똑같이 해모임이랑 요거 더페임 한 세트, 이분이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요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양쪽으로 두 명 두 명 배출을 했을 때 나는 샤론 로즈 마스터. 네,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 현금 프로모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현금 프로모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여행권 2박 3일. 그리고 2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지금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나 다음 한번 볼게요. 해외여행권은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기간에서는 샤론 로즈 마스터를 완성을 해서 이때 이제 80만 원 기준으로 1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받고 해외여행은 못 갔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는 80만 원보다 더 그 이상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 마스터 국장 좌우로 두 명씩 만들었을 때 양성을 시켰을 때 스타 마스터하고 천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돌기 시작해요. 아까 200만 원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천만 원. 네, 천만 원의 포상금에 그리고 이제 3박 4일 여행권, 직계가족 여행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해외여행, 3박 4일, 4매. 이때부터는 4매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을 다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로얄 마스터, 똑같이 스타 마스터 두 명을 양성을 했을 때 로얄 마스터 얼마예요? 포상금이? 네, 5천만 원입니다. 네, 5천만 원에 해외 여행권 또 10박 11일. 이때부터는 달라지거든요. 10박 11일이에요. 예, 10박 11일 4매.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까지. 그리고 후원 활동비 200만 원. 렌트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크라운 마스터. 네, 우리 센터는 진짜 이런 성공사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라운 마스터 단장님도 두 분이나 계시는 이제 그런 센터죠. 네, 크라운 마스터는 좌우로 로얄 마스터 두 명 두 명을 양성을 했을 때 현금 포상 얼마예요? 3억. 예, 3억의 매출 그리고 해외 여행권 4매. 예, 그리고 이제 대형 승용 자동차. 지급까지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유지가 됐을 때는 후원 활동비가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그리고 마지막이죠. 7학년 졸업입니다. 네, 아까 그 수당의 상한선, 상한선까지 갔을 때는 애터미에서 졸업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를 좌우로 두 명씩 양성을 했을 때 현금 10억. 네, 현금 1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외여행권 4매,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 그리고 후원활동비 1000만 원,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이 50평짜리 오피스텔도 한 달에 25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운전기사, 또 이제 운전기사에다가 비서. 비서를 안 써봐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요거는 그 김현숙 임페리얼 님이 이제 그 임페리얼 승급식 할 때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정말로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까 네. 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스타 마스터 해외 여행까지는 8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로얄 마스터부터는 여행 기준이 400만 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400만 원 상당의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이제 여행이고, 요 승용차 대여 비용도 100만 원. 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거 남겼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250만 원 기준으로.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그런 오피스텔, 비서 월급 150만 원, 기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까지 다 지급해주는 정말로 임페리얼을 갔을 때 성공자의 그런 삶을 멋지게 살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전부 다 내가 받았다고 하면 13억 6,300만 원.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자리가 우리가 10년에 이 부분을 예, 완성을 한다고 해도 한 1년에 1년에 1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는 1,000만 원짜리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복 받으신 거예요. 그죠? 복 받은 나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돈을 벌었을 때그 돈을 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핀을 증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토팜에서 핀부터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이런 핀들을 증여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리더스 클럽이면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애터미에 1,000명이나 돼요. 어떤 기업이 진짜 10년 안에 이런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1,000명씩이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있으면 우리 나와봐라 그래요. 예, 애터미밖에 없어요. 진짜 애터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말로 멋진 회사다. 그 안에서 그 속에서의 분배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당을 가져갈 수 있지 않냐. 만약 회장님이 독식했으면 다 가져갔으면 예, 우리한테 그만한 게 돌아오지 않겠죠. 근데 회장님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예, 그렇게 정말로 멋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좋은 보상 플랜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게 예, 끝이 아니고 애터미 이제 사업 설명은 제가 막 두서없이 했지만은 또 다음에는 더 잘하는 분이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두 번, 세번 오셔서 들어보시고 예, 판단하는 예, 그런 사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애터미를 지금 알아보시려고 여기 오셨는데 그것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복 뭐. 꽃 구경 안 가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예, 그런 이제 도전. 근데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끈끈한 거. 그냥 그거 아니고 저 깊은 속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뭐 누구한테 뭘 해주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깨워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깊은 그 속에 꿈틀대는 그 나를 예, 나를 이제 깨워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 도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깊숙이 있는 그것들을 깨워내고 또 여러분들을 우뚝 세우는 그런 멋진 이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